자, 7월 운세를 알아보고 있죠. 김이월. 자, 이번 시간에 이제 병화일간하고 정화일간을 알아보겠는데요. 자, 먼저 병화일간부터 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화일간이 계면연 김이월 운세 어떤지 일단 제가 준비한 내용을 먼저 보면서 하겠습니다. 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계면연 김이월 병화일간. 자, 먼저 이제 천간을 보면 천간을 보면 어떻게 됐나요? 이제 병화일간이 참 계수, 연해계수, 월해, 기토, 상관 이렇게 되어 있죠. 계수는 이제 정관이고 월해, 기토는 이제 상관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정관하고 상관을 만났으니까 십성으로 운을 본다면 좋은 것과 안 좋은 게 섞였다 이렇게 보죠. 그렇죠? 자, 십성으로 보는 것은 근데 십성으로 보는 것은 일단 어떻게 얘기합니까? 겉에 드러나 있는 것만 본다라는 관점이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그 겉에 드러나 있는 자체는 껍데기라는 거고 그게 형식적인 거니까. 자, 실질적인 운을 보려면 자, 여러 면을 좀 분석해서 보는 게좀더 좋겠죠. 자, 그래서 십성운법을 가지고 이제 다른 각도에서 제가 좀 얘기를 좀 해보겠는데, 자, 병화가 일단 연애 계수를 만나는 거, 이제 천간부터 얘기를 좀더 할게요. 병화가 계수를 만나면 이 정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정관, 그죠? 정관이죠. 그리고 이제 여기 있으면 다르게 보는 법이 있어요. 다르게 보는 법이 연운의 계수가 월운의 기토를 만나는 거죠. 연의 계수가 월의 기토를 만나는 거죠. 그럼 이제 뭐가 되냐면, 이제 계수가 기토를 만났으니까 이게 편관이라죠. 편관. 전에는 어떻게 봤나요? 전에는 어떻게 봤나요? 병화가 기토, 월운. 그러니까, 7월운의 기미월을 만났으니까, 병화가 직접 만나는 상관 이랬는데, 이렇게 보지 않고, 계수 연운이 기토를 만나는, 계수 연운이 월운 기토를 만나는 관점으로 바뀐 거죠. 그래서 편관 이렇게 바뀌었는데, 이제 이게 핵심이 되죠. 자, 근데 이걸 왜 이렇게 보는 거냐, 이거죠. 왜 이렇게 보는 거냐. 자, 월운 기토는, 자, 월운의 기토는 어디서 나왔어요? 연운 계묘년에서. 기미월은 계묘년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본다. 라는 거. 일단 새로운 각도에 보는 관점인데, 기존에 봤던 관점하고 좀 다르죠? 아무튼, 좀더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서 제가 월운을 좀 해석해 보기 위해서 얘기한 건데, 이게 어떤 관법이냐면, 체용변, 변화운으로 보는 관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자, 병화일간 입장에서는, 자, 병화일자 입장에서 보면, 정관하고 편관이 만나서, 소위 이제 겁재라는 변화운이 생긴 거죠. 자, 다시 정리하면 정관하고 편관 그리고 변화운이 겁재다 이러면 병화일간 김이월 종합적인 운세 평가를 해 본다면 결코 좋은 운이라고 볼수 없겠죠. 자, 그러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일단 알아보겠는데 통변에 대한 내용 끝부분에 여기 나와 있죠. 이렇게 종합 운세, 종합적으로 얘기한 거, 끝부분에 분야별 운세에 대한 얘기를 자세하게 말씀드리겠고요. 자, 물상적인 관점에 대해 좀더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뭐 단순한 관법이 아니라 지금 전혀 다른 관점이에요. 물상적인 관점에 대해 얘기하고 있습니다. 약간 십성적인 관점에서 색다른 어떤 십성의 운법에 대한 얘기를 했고, 지금 물상에 대한 얘기를 좀더 해보겠는데, 병화일간이 계면연을 만났으니까 이제 계면연을 만났으니까
지우고 좀 합시다. 지저분해서. 병화일간이 개묘년을 만나면, 자, 지지묘목은 십이운성으로, 병화일간 입장에서 십이운성으로 욕지라고 하는 욕지. 그리고 이 개수는 묘목에 이제 생지에 앉아 있죠. 자, 그리고 김이월이니까 양권의 병화가 음권의 기토를 만난 거죠. 자, 그러면 미월은 이렇게 김이월, 미월은 병화가 5월이라는 최정점을 지나서 미월부터 살짝 꺾이죠. 약 살짝 하얀 곡선을 그리는 그런 시기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병화가 미월에 이제 쇠지, 쇠약혈쇠자에서 쇠지 그렇게 얘기하죠. 자, 이 말은 내면에서, 병화의 내면에 서서히 쇠퇴하고 있다 이거죠. 하지만 외형적으로 보이는 것 같아요. 아직도 힘이 넘치는 시기죠. 아직도 자만심이 가득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월은 기토가 어떻게 됩니까? 내버려두지 않죠. 병화 기운을 강력하게 꺾어버리죠.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로 어른의 기토가 병화의 능력을 급격하게 쇠퇴를 부추기는 글자라고 볼수 있겠죠. 그래서 병화는 이 기토 상관을 만났다라는 자체에 대한 부분이고 유념할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아무튼 그래서 병화일간 김이월을 만난 거는 병화일간 입장에서는 인정하고 싶지 않은 일들이 다반사 자꾸 일어나요. 불편한 일들이 자꾸 벌어집니다. 자, 일단 이렇게 보면 되고요. 그리고 지지에서 이제 어떻게 됐냐? 연운의 묘와 월운의 미가 어떻게 됐나요? 묘와 미가 이제 합을 하죠. 자, 이러면 병화일간 입장에서 보면 일단 전환점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전환점은 뭐예요? 이전에 했던 일을 서서히 마무리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새로운 일을 찾아서 준비한다고, 이런 개념인 거죠. 자,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다음은 병화일간 분야별 운세에 대해서 이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야별 운세는 여기 나와 있죠. 사업자, 직장인, 재물운, 예정운, 건강운. 자, 이 순서대로 하나씩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병화일간 사업자를 보면 사업자는 갑자기 계획에 없던, 갑작스러운 투자라고 그러는데, 계획이 없던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계획에 없던 투자는 돈 나가려고 하는 짓이라고 생각해 본대요. 돈 나가려고. 이런 일이 가끔 생기죠. 되게 보면, 갑작스럽게 돈 나가는 때 보면, 뻥끊으려고 그러는 거 보면 됩니다. 어쨌든 그렇게 생각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계획에 없던 갑자기 돈 나갈 일이 생기면, 아, 내가 지금 돈을 내보내고 있구나라는 생각하시면 되고요. 또 그다음에 취급하는 품목이 좀 바뀌는 달이고요. 거래처도 좀 바뀐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어렵게 지나가는 달이다라고 생각하시고요. 그다음에 직장인을 보면 두 번째 직장인을 보면은 이 달이 이제 변화가 많은 달이라고 일단 보시면 됩니다. 갑작스런 일들이 벌어져서 이제 자리를 내주는 일이 생긴다. 뭐 자리를 내준다는 거는 뭐 일종의 이제 자리를 옮기는 형태도 될 수도 있고요. 윗사람이라든지 직장 동료들과의 갈등 문제도 나타나고요. 또 구설수 이런 부분들 불편한 일들이죠. 그래서 직장 변동, 업무 변동 이런 일들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그러니까 이런 게 급작스럽게 나타나는 이럴 때는 좀 사실은 피해가는 게 좋은데, 그래서 맞대응하지 않는 게 아니라 살짝 자기가 내 자신 좀 한풀 꺾이는 쪽으로 하면 문제가 안 되는데, 고개를 세우면 세울수록 이런 문제 때문에 힘들어집니다. 다음은 이제 재물운을 봅니다. 재물운은 이달에는 이제 돈 거래는 똑같아요. 이달에는 사업자 아마 또다 똑같고, 절대 손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당연히 투자도 안 되고요. 이미 나간 돈은 들어오지 않습니다. 근데 이런 달에는 뭐가 오히려 욕심이 더 많이 생기죠. 욕심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욕심이 생기면 그 손해보려고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손해보는 일이 반드시 생깁니다. 그래서 스스로 만들어내는 유혹에 냉정하시라. 냉정하시라. 다음은 애정운을 보면요. 애정운. 자, 애정운은 이달에 특히 부부라 인연인 여성은 이달에 유의해하는 달이죠. 연인은 갈등이 심해져서 다툼이 좀 많은 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심한 경우에는 이제 이별 운도 있어요. 이별 운도. 또 부부 같은 경우는 이제 각방을 쓴다든지 아니면 잠시 좀 떨어지는 기운도, 떨어져 지내는 기운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지막 건강운을 보면요. 건강운은 이달에는 몸에 상처가 나는 운이죠. 아니면 이제 금전적인 손실로 땜빵한다 그러나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달은 결코 좋은 운이 아니니까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병화일간 김이월 7월 운세를 말씀을 드렸고요. 바로 정화일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정화일간이죠. 자, 정화일간이 계묘년 김이월을 만났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내용을 보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준비해 놨죠? 조금 위에 올라갔나? 자, 보겠습니다. 먼저 천간부터 보겠습니다. 천간. 천간을 보면 이제 정화가 여기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연애, 계수월의 기토.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연애, 계수는 편관, 십성으로. 그죠? 월의 기토가 식신, 이러죠. 자, 그러면 정화일간이 편관하고 식신을 만났으니까 십성으로 운을 본다면 어떻게 볼까요? 운을 본다면 뭐 나름 괜찮은 운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십성으로 운을 보는 것은 어떻다고요? 일단 겉에 드러나 있는 거를 보는 거죠. 그게 이 형식적이다라고 보는 거죠. 형식적인 운이다. 그래서 이제 십성 운법을 가지고 좀 다른 각도에서 이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다른 각도. 그러니까 자, 정화일간이 여는 계수를 만나면 여는 계수를 정화가 여는 계수를 만났다. 그러면 이제 뭐가 되죠? 편관 내공 같죠? 편관 정화가 계수를 만났으니까. 그럼 여기서 좀 다르게 보는 방법이 뭐냐면, 여는 계수가, 이 연운의 계수가 월운의 기토를 만나는 거죠. 기토. 그러면 이것도 편관이 됩니다. 자, 정화일간이 월운 기토를 보는 거, 를 잔점으로 봤는데 갑자기 연운 계수가 월운 기토를 만나는 관점으로 제가 얘기를 한 거죠. 이게 바뀐 거죠. 자, 근데 이거를 왜 이렇게 보는 거냐라는 게 중요한데, 자, 월운 기토는 어디서 나왔죠? 연운의 계묘년 안에 김이월이죠. 이게 핵심이죠. 그래서 월운의 김이월은 여는 계묘년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 관계를 보는 거 관점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자, 기존의 건폭점이 다르긴 하죠. 이게 바로 체용변 변화운의 관점이라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정화일간 입장에서는 편관하고 편관이 만나서 비견이라는 변화운이 된 거죠. 자, 다시 정리하면 편관하고 편관, 그리고 변화운이 비견이다. 이러면 정화일간 김이월 종합적인 운세 평가는
비견이라는 기운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다. 이거죠. 자, 그러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알아보겠는데, 통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끝부분에 분야별 운세할 때 좀 말씀을 드리고요. 물상적인 관점에서 좀 더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정화일간이 계묘년을 만났으니까 정화일간이 좀 지우고 좀 할게요. 자, 정화일간이 계묘년을 만났으니까 지지묘목은 어떤 거죠? 정화일간 입장에서 12운성으로 이제 병지라고 해도 병지. 계수일간 입장에서 계수일간 계수 연가 연의 계수는 묘목에 앉아 있다는 게 생지에 앉아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기묘월이니까 음권에 있는 복사열 정화가 같은 음권 소극 기토를 만난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둘의 관계는 그야말로 찰떡궁합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한여름에 태양열이 대지에 내리쬐면 뜨거워지는 대지열이 바로 뭐예요? 정화라고 얘기하죠. 이 정화를 끌어안아서 보호하는 것이 기토. 그렇죠? 기토. 소극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당연히 좋은 궁합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서로의 협력이 곧 커다란 시너지 효과를 가져온다라고 봅니다. 하지만 미월이니까 둘 다 어떻게 해요? 아직 미월이니까 둘 다 세력이 약하죠. 미월의 세상은 병화 태양이 지배하는 시기니까 정화는 서서히 힘을 기르고 있는 중이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복사열을 속극에 충전하고 있다. 이거죠. 자, 아무튼 그래서 정화일간이 기묘를 만난 것은 좋은 파트너를 만난 거니까 이 자체로서 좋은 운이라고 보는 거죠. 단지 아직은 왕성하게 능력을 보여준다든지 뭐 실질적인 실적을 보여주는 시기는 아니니까 좀 더 참고 기다리면 좋은 일들이 생긴다. 뭐 이런 거죠. 자, 그리고 보면 이제 지지에서 보면 묘호, 연의 묘하고 월의 이제 미하고 이제 합을 하죠. 이것은 정화일간 입장에서 보면 지난 일부터 다시 한번 체크하고 점검하고 가야 된다 이거죠. 아니면 이제 전에 했던 일을 다시 새롭게 변화시켜서 리메이크한다든지 이런 건데, 아무튼 변화를 꿈꾼다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다음은 정화일간 분야별 운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분야별 운세는 여기 나와 있죠. 사업자, 직장인, 재물운, 애정운, 건강운 이렇게 다섯 개 쭉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놨는데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사업자를 보겠습니다. 사업자를 보면 정화일간 기미월 7월 사업자는 자,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운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새로운 사업적 파트너라고 새로운 사업적 파트너를 만난 거고 찾고 있던 동업자를 만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니면 회사를 성장시킬 수 있는 신제품이 완성 단계에 있다 뭐 이런 것도 얘기할 수 있죠. 아무튼 이달에는 타 업체하고 경쟁력을 갖추는 운이다. 이렇게 보겠죠. 다음은 직장인을 보면, 직장인은 이달에 승진운이죠. 승진운. 이런 달에는 경쟁력이 좋아지는 운이죠. 그래서 실적이 좋아지는 운이고요. 시험운도 좋으니까 승진시험이라든지 아니면 상승적인 직장변동, 자격증시험 이런 일에 도전하는 게 좋죠. 다음 이제 재물운을 보면요. 이달은 알게 모르게 재물운이 좋습니다. 눈에 확 띄게 큰 재물이 들어오는 게 아니지만 잘 자란 재물이 좋은 거죠. 그러니까 고정수익 외적으로 부가수익이죠. 이런 게 수시로 들어오는데 이게 보상금이라든지 기부금, 뭐
보험금 이런 거죠. 이런 재물은 좋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애정운을 보면, 애정운은 이날에 이제 부부나 연인은 가까이 있으면 다툼이 좀 많아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떨어져 있으면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데 가까이 붙어 있으면 문제가 생긴다. 이럴 때가 있죠. 이럴 때좀 조심하시고요.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제 건강운을 보면요. 건강운은 이달에는 순간 부주의로 인해서 안 좋은 사고라든지 건강에 문제가 일어납니다. 근데 문제가 일어나는데 오히려 전화위복이 된다. 건강 문제로 문제가 생겨도 오히려 건강이 좋아질 수 있는 계기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안 좋은 사고가 났다라고 그 안 좋은 사고가 날수 있는 크게 날수 있는 부분을 무마시키는 부분도 없잖아 있으니까 이런 때 어떻게 해야 되면 정신을 바짝 차리려고 그런 거죠. 이럴 때 침착하게 대응하면 오히려 좋은 결과가 생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정화일간, 병화일간, 7월 운세, 기묘 운세 여기까지 알아봤습니다.